안녕하세요, 우편식구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의 일상을 찍으면서 저의 상황들, 제가 여기서 근무하고 운영한 사례들을 또 말씀을 이어서 드릴게요. 특히나 중심상가 그리고 상권 자체가 유동인구가 많고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는 상업상가에 입지한 분들하고 다르게 저처럼 로드에 있고 그리고 유동인구 수가 별로 없고 특히나 계절지수를 많이 타거나 주말지수를 타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서오세요. 시플 클래식이야. 걱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처음 여기 와서 개점을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알바 수급. 안녕하세요. 정말 알바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장 뭐 12시간은 기본이고 어떨 땐 24시간을 근무해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야간 알바가 구해지지 않아서 한 3개월 정도는 야간을, 물론 지금 꾸준하게 야간을 하시는 점주님들도 많지만 야간이 없어서 야간 근무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 아이 둘이 아주 꼬꼬마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정말 조바심 내지 않고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가족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상권 같은 경우에는 어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입지에 편의점이 있고 그리고 CU라는 브랜드가 있다라는 걸 인식시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저는 최소한 2년은 걸렸다 생각합니다. 특히 구정이나 추석 때 친정이다 그리고 뭐 시댁이다 해서 1년에 2번 그리고 뭐 그런 특별한 날에 가족들과 외식을 나왔을 때 저기 편의점이 있었나? 라고 저기 편의점이 있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장작 2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촌치고는 결코 작지 않는 월세를 냈었고요. 물론 그건 저희 매장이 넓어요. 냉장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이 대략 한 40평 정도 돼요. 점포가 좀 제법 넓죠.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월세에 그리고 인식을 시키고 어느 정도의 그 매출을 올리는데 상당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 여기 기장 쪽에 보면 연아리를 지나서 송정으로 가는 로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개발 직원이 소개를 해서 점포를 하나 하게 되었다고 하며 본인을 소개하신 분이 저희 점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점포를 알리고 인식시키는데 최소 2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2년 동안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점포에 있는 상품들을 줄이거나
결품이 나 있는 상품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분 애쓰셨어요. 그리고 기적같이 한 2년 정도를 거의 가게에서 주무셨거든요. 딸과 1대1 교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하시고 12시간은 또 딸이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주변에 펜션이며 그리고 그 송정 바닷가와 가깝다 보니 민박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뻤던 적이 있어요. 그 점주님과 계속 소통을 했거든요. 힘드시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저도 이겨내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주변 상권들이 변하면서 정말 폭발적인 그 매출을 달성했다고 너무 좋아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했었어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저도 마음껏 기뻐했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매출이 저조하더라도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거라는 거, 그게 당연히 나에게 올 거라는 거, 희망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매일매일 매출의 갱신으로 되게 행복해 하셨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그분하고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달려가길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패기가 많이 나는데 내가 자기 얘기 때문에 매장을 그래도 상품이 빠지지 않게 준비해두고 있다고 힘이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도 매출이 너무 저조했어요. 개발 직원이 이 상권에 들어가면 월 평균 얼마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거고 점장님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거라고 했는데 정말 그분이 대단하셨던 게 뭐냐면 매출이 어느 정도 달성되지 않았을 때 회사에서 최저 보조를 했던 점포예요. 그러니까 딸과 1대1 교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알바를 채용할 수가 없었어요. 인건비를 낼 만큼의 매출도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이 그 인연을 버텨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어요? 만일에 뭐야? 개발하는 사람이 본사 직원이 이 정도 매출은 된다고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돼? 뭐지? 이러고 전환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점주님은 그 매일매일 매출을 갱신하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전환을 받은 점주님이 대신 받으셨겠죠. 정말 고생은 본인이 했는데 그 매출 갱신의 기쁨 본인이 못 가져갔으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무튼 그렇게 5년을 하셨고 그 5년 중 3년은 정말 기분 좋게 하셨습니다. 이제 단지 좀 안타까운 건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분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좀 날아가긴 했어요. 정말 건물의 가치가 없었던 곳에 편의점이 들어와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매출을 올려놓고 그랬던 점포를
건물주에게 뺏겼어요. 안타깝죠. 장사가 잘 되거든요. 건물주가 봤을 때는 어? 뭐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건물주께서 그 자기가 운영하겠다고 해서 기존의 점주님이 다른 곳으로 편의점을 옮겨가셨어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대신 이제 그 건물주는 CUI의 연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마트24로 전환을 하시고 그리고 1년 만에 폐점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구색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겉만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장사 잘 되고 저희가 점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바깥에 벤다 박스라고 하죠. 도시락, 밥차, 그 다음에 물건을 실어 오는 박스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면 대충 아, 저 점포가 어느 정도 매출이 있겠구나 라는 걸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마트24로 바꾸고 1년 만에 폐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어떤 성취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니까요. 어쨌든 이 편의점이라는 업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여기에 내 점포가 있고 여기에 편의점이 있다 라는 걸 인식시키고 이 점포에 왔을 때 손님들이 받아가는 어떤 인상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기억되기 시작하는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매출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에 맞춰서 그 점주님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5년을 하면서 쭉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안 되다가 잘 되는 경우가 있고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전주님들이 판단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끝까지 가져가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전환을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히 최소한 견딜 수 있으면 계약 기간은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재라는 거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도 오고요. 손님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하고 있지만 몇 분의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요. 또 이러다가 정말 제가 카메라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쁠 수도 있어요. 오늘도 아시죠? 우리 꽃길을 생각하면서 파이팅!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